안녕하세요. 송내 전장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중국집에 우리 또 유튜브 팬분께서 또 이렇게 볶음밥을 또 묵잡고 저희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. 자, 여러분도 오늘 볶음밥을 이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꽃배기 식은 왔네요.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. 안 올라가 봤더나 공사하고. 왜그랬어? 옛날하고 확실히 다르다. 아니 바닥이 그 옛날처럼 그렇게 그 바닥에 그 조명 불 들어오면 안 들어오지? 안 들어온다. 그 저거 그 대리석 그 100만 쌓아놓는 그 대로이. 100? 그 대리석이 있잖아. 옹백. 옹백. 또 꼬반 거 쌓는 데다가 또 그 안에다가 공고를 해가지고 또 했잖아. 그럼 이제 태풍에도 상황 없네? 응. 또 오래돼가지고 또 뭐 땅이 또 물려지가지고 뭐 뒤맞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공사는 내가 지적을 참 많이 했거든. 꼭 한다고 소장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느냐고 그래 이제 내인데 하루에 지적을 막 두 번 세 번씩 받았어. 그런데 이제 바다 쪽에 거기에는 아직 일이 좀 덜 돼가지고 일이 덜 된 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그 이온 포집판 걸어놨잖아. 거기에는 아직 공사 뭐야 이번 여름 장마 아 저거 휴가철 끝나고 공사를 할란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글로도 공사 글로 거기에서부터 쭉 그저 송일정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이 나오는 거를 그거를 한다고 그래 했어. 내인데도 구의원도 그랬고 시의원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오늘도 구청에서 그래 했어. 만약에 그 공사가 좀 내가 지켜보고 만약에 안 되고 있다 이란다면은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. 달수 좀 주고 만약에 이번 연도도 연건다 이란다면은 가만히 안 둘 거야. 또 이야기 또 해야지. 또 찾아가서 이 아이 저질른 건데 안 걸러 그죠? 그 위에는 완전히 이제 물이 그 물길 때문에 그 공사를 한 게 된 거거든. 완전히 그 물길 때문에 그래가지고 물길 옛날에는 물길이 없어가지고 산사태가 났고 이랬는데 지금은 물길을 완전히 확실하게 해놔놨지. 물기를 확실하게 좀 잡으라. 여러분들 다들 계속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니 근데 바닷가에만 그래. 아니 태풍이 부산으로도 안 왔는데 그 무슨 해초가 그래 많이 밀려나. 한 며칠 전부터 파도가 이렇게 시작했거든요. 이번에 한 2, 3일 전부터 파도가 있게 됐는 거라. 그러니까 그게 당연했다 밀려오지. 당일을 그래 한 것 같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. 대체 많이 밀려나 하던데 아침에 보니. 옛날에는 대체 많이 밀려 나오면 해삼이고 뭐고 막 밖에서 들고 주스로 돌아다 진짜 참 재미가 있었는데. 지금 그런 거 없지? 지금은 그런 게 없다. 바게트로 막, 한 바게트, 반 바게트로 막 잡아갔나 보다. 주소가고 막, 사람 거. 진짜 너무, 이제는 태풍에도 물을 게 없어. 옛날에는 태풍에 진짜 물을 게 많았는데. 뭔 소리야. 그, 뭐, 또 자연산 멍게니. 그래, 먹을 게 많았는데. 다음 주 수요일인가 또 태풍이 많이 있다, 이거. 하여튼, 여름철 이거 끝나고 태풍이 안 와야 돼. 그지?
여름철 대목전에 이제 태풍 오는 게 이제 겁나잖아. 완전히 우리는 이제 바닷가를 끼고 알기 때문에. 아니 그 차 못 대게 뭐 말동을 나나 이제. 아따 그 뭐 몰라서 그 차 대나. 혼자 작은 거. 네. 이 사람 가노. 그 사람은 그냥 하시는 거 저놈인다. 그. 뭐 하십니까? 그래 그래 엄마 엄마 있으면 엄마 차 된다. 그럼. 아 유튜브에 장르네. 야, 날 덥지 않습니까? 날 더워 아직. 저봐. 응? 우리 시청자분들 그 저 김치 좀 드세요. 이거 소금밥하고. 좀 드세요. 좀 드세요. 근데 응? 에코는 시 좋긴 좋지. 에코는 지금 어떻게 살았겠노? 그래. 그래도 나는 그 아니 나는 올 여름에 에어컨 한 번밖에 안 틀었다네. 한 번. 근데 전세는 문 못 연다고 전세는 공사하고 또 애인 한 번씩 놀러 오나? 응? 누구? 응? 누구? 애인 한 번씩 놀러 오냐고? 응. 안 온다.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볶음밥 먹고 있잖아요. 볶음밥을 먹고 있는데요. 지금 요 시간 저 먹고
이 전화고로 끝나야 됩니다.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한 시간 정도 또 지내가면 제가 또 밥 먹습니다. 저 몸을 아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. 동네에서는 우리 저 몸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. 약국, 저 병원에 가도 약 안 줍니다. 예, 밥을 하루에 한 다섯 끼에서 여섯 끼 정도 먹어야 되거든요. 제가 동아대 병원에 다니거든요. 동아대 병원에 다니는데 몇 명은 제가 양해를 하질 않겠습니다. 동아대 1년에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1년에 한 번만 가면 될 거예요. 올해까지 이제 연 10월 달에 아 9월 말에 가면은 이제 1년 차로 두 번씩 들어갔거든요.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한 번씩 가기로 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? 시청자분들이 우리 기도 좀 해주세요. 그래서 몸을 생각해서. 잡혔습니다. 깨끗하게 먹었습니다. 깨끗하게 비웠습니다. 이 국물 좀 마시고요. 아, 또 국물 맺혀가졌네. 물도 좀 따라서 먹고. 많이 물어. 응. 여러분도 물도 먹겠습니다. 아이고, 몰라. 아이고, 몰라. 아, 또 한 시간 후에 또 밥을 먹어야 되는데. 집에 밥은 해놓은 거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신경 쓸 거 없습니다. 또 먹으면 되겠네. 아이고. 오늘은 제가 유튜브 팬분들 세 분을 만났습니다, 세 분. 오늘 세 분을 만났거든요, 제가.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명 만날 때도 있고 두 명 만날 때도 있고 오늘은 또 세 명을 만났거든요. 저는 유튜브 팬분들을 처음 만납니다. 저는 만나는 게 어땠습니까? 그렇죠? 굉장히 기분 좋죠? 오늘은 유튜브 팬분께서 꼭 볶음밥을 사오시네요. 아유. 아유, 물 좀 더 먹고. 아유. 여러분, 네, 잘 먹었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